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신데렐라 한국 드라마가 망쳐놓은 MZ세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 없으면 못하는 거 맞습니다. 문제는 그걸 돈도 없으면서 따라하면 망하는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한국 드라마 K드라마가 신데렐라 드라마라는 건 좀 다 아시잖아요. 신데렐라 드라마는 뭐냐? 일단 여주인공이 가난해요. 가난한데 억척스럽게 삽니다. 힘들게 사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서 그 회사의 그 부잣집 아들내미랑 눈이 맞아요. 부잣집 아들내미는 그 가난한 자한테 빠져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다가 뭐 결혼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K드라마인데 지금도 그런 드라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남자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이 안 되거든요. 절대 말이 안 되거든. 일단 재벌 오너 그 자녀분을 만날 일이 없어요. 대기업 다녀도 만날 일이 없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분도 워낙에 높은 위치에 있고 뭐 돈 가걸려고 지신 분이라 보니까 일반 사람도 볼 일이 없어. 그리고 재벌집 그 아들내미가 뭐가 쉬워서 그렇게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만납니까? 가난한 여자한테 만나서 굽신거려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애시당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를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말도 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K드라마의 저는 신데렐라 드라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이 메타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는 만약에 저런 드라마를 보더라도 저 내용이 절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는 절대 통용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고 이렇게 개연성을 깔고 보는데 여자분들은 좀 다른 게 여자분들은 저는 K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마음이 변하냐면 나도 살면서 저런 로맨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는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을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드라마를 보고 그런 환상을 가지면 현실에서 굉장히 좀 인지 부조화 같은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여자분들이 어떤 그런 결혼이나 연애 눈높이를 말도 안 돼 올리는 게 이 K드라마입니다. 결국 K드라마 많이 보면 여자분들 연애 못해요. 결혼도 못합니다. 왜냐? 눈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쥐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는 그런 남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지금 K드라마 시청하시는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 중에 뭐 능력 있다거나 돈 많은 분들 없을 거예요. 대부분 박봉이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일만의 희망 같은 가지기 위해서 K드라마를 많이 시청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신데렐라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누군가한테는 희망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을 망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 망쳐지는 것 같아요. 특히 소비로 좀 망하는 것 같아요. 소비로. 아, 소비로 왜 망하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벌고 싶으면 못 봅니다. 대부분 200에서 한 250원짜리 돈을 봅니다. 물론 이게 적은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유 부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여자분들이 그 정도 소득을 법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소비에 활용을 해요. 뭐 사람이 어떻게 돈 안 쓰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돈을 쓰는 범위가 너무 커요. 지금 보면 여자분들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원래 해외여행은 돈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벌이가 안 좋아도 직장을 그만둬도 그냥 마냥 놀고 있어도
누구나 갈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해외여행은 저도 솔직히 맘만 보면 갈수 있는데, 별로 생각이 안 들고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 비싸니까. 근데 돈도 많이 벌지 못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을 굉장히 일반화시킵니다. 누구나 가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쯤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품 물건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일절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데 여러분 버스 타보셨죠? 버스 타면 여자분들 명품 가방이나 비올때 명품 장화 신는 분들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젊어요. 그 버스를 탄다고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직장을 다닌 사람이죠. 일반 직장을 다니면 소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화 같은 거, 샤넬 장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비올때그 신고 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장화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넘습니다. 뭔가 여자분들이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버는 게 별로 많지 않은데 뭔가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쓴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 돈 써버리면, 뭐, 돈이 없으니까, 막상 결혼 시장까지 갔을 경우, 결혼까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자들이, 여자 외모만 바라보고, 결혼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 따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남자들, 여러 가지 다 따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따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저렇게 좀 소비에 많은 돈을 쓴 사람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뭐, 연애까진 가겠지만, 결혼까지 힘들 겁니다. 실제로도 요즘에 보면, 연애 오래 사귀고 나서, 막상 결혼 시장 가가지고, 좀, 이 사람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좀 경제관념이 부족한 걸 알고, 이제, 끝내는 경우 많아요. 결혼 직전까지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체크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파혼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애를 오래 한다고 무조건 결혼까지 간다. 나이 먹고 연애하면 결혼까지 갈수 있다. 이제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사실 여행도 그렇게 자주 갈 필요 없고 명품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고만고만하니까요. 고만고만하니까 고만고만한 월급 받고 그걸로 잘 관리해야죠. 그래야 뭐좀 보다 나은 미래를 볼수 있는데 그 고만고만한 돈도 관리 못하면 이제 뭐 결혼도 힘들고 자립도 힘들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유산 받으면 되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뻥입니다, 이거. 이분도 잘 모르네요. 솔직히 팩트로 얘기할게요. 마니커님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결혼 못한 여자분들 중에 집잘 사는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결혼하는 노촌에도 보면 집잘 사는 분 있습니까? 부모의 능력 좋은 분 있어요? 부모의 능력이 없으니까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만약 여자가 취직을 하더라도 부모가 좀 보태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왜 결혼 못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서포트 못 해주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야, 결혼 단계에서. 그럼 남자 입장에서 뭐하러 뭐집 사고 다 하냐고요. 손해보는 장사인데. 그리고 보통 여자가 취직 결혼하겠다고 혼수만 하겠다, 아니 몸만 가겠다는 집안도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집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먹고 홍기 지나서 결혼 못 하신 분들 집안을 보면 유산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 잘 사는 집도 있는데요. 보통 잘 사는 집안에 따님이 노촌인 경우도 거의 없어요. 뭐한번 갔다 오는 경우 있어도 결혼 자체를 안 했다?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결혼 안한 혼기가 많이 지난 노처녀 분들은 유산이 얼마 없습니다. 부모님 유산이. 그때야 집 하나입니다. 집 하나. 집도 뭐 신축이나 뭐 모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 아파트 아니면 뭐좀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 웃긴 게 뭐냐 하면, 유산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모님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오래 사셔야죠.
왜 부모님 죽고 나서 받을 거 생각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부조박심한 행동 아닙니까?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망승무가 하셔야지. 유산 받으면 된다는 건 뭐예요? 어? 부모님 죽을 때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령 유산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있잖아요. 노후비용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노후비용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일해야 돼. 그냥 유산 받으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여성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아쉬운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결혼시장에 왜 여자분들이 나이 먹고 나온지 모르겠어. 굉장히 많이 나와. 그게 아쉬운 게 없어가지고 그럴까요? 아쉬운 게 없어가지고? 아쉬운 게 엄청 많아요. 아쉬운 게 없는 여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나이 먹고 없다니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유산 받으면 된다고? 유산 얼마 받을 것 같아?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자식이 다 컸으면 부모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큰 돈 아니더라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준다거나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 뭐 보너스라도 드린다거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받겠다고? 벌써부터 유산 받을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벌써부터? 나는 부모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님 남아있는 것까지 내가 다 받겠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 아니야? 저럴 거면 자식을 왜 키워요 진짜?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내 죽을 날짜 기다리고 있어. 내 죽고 이제 남아있는 거 받을 생각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자식을 보겠습니까? 내가 자식 잘 키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출가도 못하는데? 한탄하겠죠. 아 내가 왜 자식 농사를 졌다고 그랬을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왜 나이 먹고도 전생밖에 못할까?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댓글 다신 분 주변 도로 하지 마시고요. 정신 좀 차려야 알겠죠?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여성분들 많이 없어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여성분들 많이 없어. 뭐 능력이 좋고 돈이 많으면 있잖아요. 안 해도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도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의 케이스를 제발 일반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